딴짓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할까? 자, 선생님들께 여쭙습니다. 그 교실에서 어떤 활동을 애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열심히 시작하는 선발대가 있고 안 하는 저기 못 아예 못 들은 애들 저기 뒷구석에 앉아 있어. 그럴 때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아리송하지요? 이거는 대원칙이 잘하는 아이들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애들에게 들어보이고, 얘들아, 아무개는 이렇게 했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열심히 하는 애한테 가서 아무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칭찬의 도미노예요. 근데,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선생님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하는 애들이 자꾸 보인다. 그래서 걔네들하고 자꾸 싸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셔요? 못본척 하셔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거야. 쟤왜 칭찬받아? 쟤는 왜 칭찬받아? 이놈, 저놈, 그놈 다 칭찬받으면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애들의 행동 과학이에요. 그다음 드디어 본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집중시킬 수 있느냐? 선생님들 요거 요거 알아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학습 스타일 시작. 학습 스타일이 있어요. 애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틱한 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원래 교직을 시작하다가 94년도에 공립학교로 넘어오는데 공립학교에서 여중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다가 중학교 애들 가르치려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뭘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어느 반에 정말 정말 이러고 앉았습니다. 한 시간 내내 볼펜도 안 들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떠들지도 않아. 말도 안 해. 한 시간 내내 이러고 앉아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좀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죠. 담임 선생님 아무개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이렇게 뭐 하시다가 저를 쑥 보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그냥 그 얘기 한마디 하고는 자기 일을 봐. 그래서 아, 뭐그 정도 되면 제가 이때가 교직 10년 차인데 그 얘기 못 알아듣겠어요? 신경 쓰지 마라. 걔 바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 기가 막힌 얘가 저는 그 수업 아이디어를 애들 관찰하면서 이렇게 얻어내는데요. 어느 날얘 연습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야. 보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연습장 보니까 뭐 만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봐도 되겠니? 근데 와우! 대단한 만화예요, 이게. 애가 보통 만화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 차이가 눈에서 나와요. 만화 별로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이 눈이나 저느냐 다 똑같은데. 여기 한번 보시죠. 3번에 여기. 이 눈하고, 이 눈하고, 이 눈하고, 눈이 다 다르죠. 이게 굉장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고에서 디자인과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만화 잘 그리니까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줄 수 있겠니? 루프, 지붕, 텐트, 드랍, 떨어뜨리다. 근데 그 다음날로 이 15개를 그려왔어.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파이트 하얗게 지운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걸 지웠어. 지우고서 밑줄 긋고 애들한테 그냥, 애가 잘 그렸으니까 한번 봐라!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여중 2학년 그 정말 그, 말도 못, 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왈가닥이었던 애들이 이걸 풀으려고 지네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교실에 벽시계 소리가 다 들리더라. 째깍째깍. 요즘은 전자시계라 소리가 안 나는데 그때는 째깍째깍 소리 났잖아요. 얘네들이 이 문제를 푸느라고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시계가 째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 와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니
나는 뭐, 카드도 만들어서 넘기면서 루프, 텐트, 드랍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여기에 애들이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얘네들이 학습 배우는 스타일이 나랑 다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이 있다는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여기. 근데 어른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청각학습, 듣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됩니다. 그러나 10대 애들 청각 수업 해보시면 아시잖아. 귀가 막혔어, 귀가. 그렇죠? 얘네들이 시각학습, 바로 얘가 시각학습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맨날 고등학교에 있다가 애들 설명으로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 이 아이가 어땠겠어요? 뭐야? 내 스타일 아니네? 그리고 애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죠. 예, 바로 이 아이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